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SMC&C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현대건설, 세 번째 특수건설, 네 번째는 LG이노텍 보고 있습니다. 네, 역시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건설주도 함께 편입이 돼 있고요. 여기에 엔터주까지 살펴보고 계십니다. 주력 종목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. 네, 우선 첫 번째로 좀 살펴드릴 종목은 SMC&C인데요. SM 엔터테인먼트의 영상 콘텐츠 제작과 매니지먼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대부분의 매출은 아직까지 좀 광고 대행 사업에 대한 매출이 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엔터주로서 또 미디어 컨텐츠주로서 좀 모멘텀을 좀 확실하게 좀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작년 영업이익이 좀 12억으로 흑자 달성을 좀 성공을 하면서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2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금융투자에서 매수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주가의 흐름들은 아직까지 좀 큰 반등 없이 이어지는 모습이고 외국인들 역시 전일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단기적인 기술적인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볼 종목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현대건설입니다.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전부터 앞으로 어떤 후보가 돼도 좀 정책적으로 수혜를 입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역시나 거기에 따라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전일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. 어저께 8.9% 정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. 좀 거래량 역시 좀 강한 동반이 되는 모습인데요. 최근 이슈로 된 부분들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발표된 건축 고도 제한 해제와 함께 맞물려서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적 기대감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고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, 그리고 한남 3구역에 대한 재개발까지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의 가격대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접근할 수 있는, 모아갈 수 있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매력도는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그 점 참고하셔서 현대건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